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곧 우리가 에너지를 보내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 물질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잠시만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삶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노력은 불편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도 변화 앞에서 멈칫거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는 사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위기, 트라우마, 상실, 질병, 비극 등을 경험하고서야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믿거나 혹은 알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대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에너지장은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반응하죠. 우리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거죠.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생각이 삶에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붙잡아두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계속 집착하는 대신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보는 관점을 깨지 않는다면 삶의 모든 변화는 그저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주 안의 모든 잠재력은 사실상 전자기장을 갖는 에너지이고 확률이 파동입니다. 우리 생각과 느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양자장 안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은 사건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 두 가지가 함께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든 원자들에 영향을 주는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죠. 우리가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여러분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제대로 끌어당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나의 노력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새로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걸을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느끼는지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적은 존재 상태 속으로 들어가 그 이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건반을 건드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피아노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피아노 연습을 한 사람들과 거의 똑같게 뇌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악보를 보며 머릿속 시연을 했고 그것이 마치 물리적으로 연습을 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뇌를 변화시켰죠. 생각이 곧 경험이 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피아노 연습을 한 참가자들은 실제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서도 눈에 띄는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머릿속 시연을 한다면 우리의 뇌와 몸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자아라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거예요. 머릿속 시연은 뇌와 몸이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의 지도를 그려나가도록 이 뇌와 몸을 생물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뇌와 몸이 변화되었다면 변화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무의식적으로 능숙하다라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이나 집중 없이 그냥 그것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마치 초보 운전자에서 능숙한 운전자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나갔다는 의식이나 의지 없이 무심히 뜨개질을 해나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죠. 만약 이 시점에서 연습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새로운 작동 모드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평범해지고 자동적으로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 도달해야만 하는데요. 지루함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마다 더 적은 노력으로도 그 새로운 자기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기억체계에 각인시키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 모습이 더욱 잠재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될 거예요. 연습을 계속해 나아가면 우리는 그것이 되려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점은 연습할수록 완벽해진다는 의미이죠. 다른 모든 운동들도 그렇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머릿속 시연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연습을 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성취하기가 더 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밑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뇌 속이 회로들이 발화되어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또한 올바른 화학 물질들이 만들어져 이 물질들이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몸속을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몸은 올바른 상태에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과거의 나와 연결된 뇌의 부위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지해 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자신과 관련된 느낌들이 예전처럼 우리 몸을 자극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머릿속 시연을 통해 뇌 속의 새로운 회로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배우고 지침을 따르고 주의를 기울이고 배운 기술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학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지침을 따를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 방법을 몸에게 가르치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뇌의 신경회로를 재연결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을 통해 우리는 신경세포들 사이의 장기적 관계들을 발화하고 서로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새로운 회로들을 구축해서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명상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반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은 장기적으로 작동할 회로를 완성하고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해 다음번에는 그것들을 훨씬 쉽게 발화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사항은 횟수와 강도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즉, 더 자주 반복할수록 더 집중할수록 다음번에 그 특정 마음으로 다가가기가 그만큼 더 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오래 머물수록 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상상할 때 핵심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성격, 즉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격이 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즉 우리의 옛 성격에 따라서 지금 경험하는 현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성격이 곧 우리의 개인적 현실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느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차리기는 날마다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도와주는 모든 도구가 뇌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왜 죽기 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알아차리기 연습을 한다면 이미 정해진 운명대로 계속 머물렀을 뇌와 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때에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죠.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어제의 자기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면 수없이 반복해온 태도와 극도의 감정 상태로부터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전과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에고가 지닌 이기적인 본성이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죠. 또한 주의 깊은 관찰자의 눈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본다면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뭔가 큰 변화를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삶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명상과 자기 관찰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제껏 자아를 규정했던 잠재의식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의식을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자아로 존재하는 것에서
그 자아를 지켜보는 관찰자로 의식을 옮겨놓으면 과거의 자신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질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의식이 무의식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고 한때 무의식적이었던 것들을 점점 더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마음을 열고 나를 내려놓으면 감각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우주의식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앞으로 어떤 점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말하고 무엇을 감추어 왔는지 고백하면서 이 위대한 지성과 관계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이며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실토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청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낡은 패러다임에서 신은 선과 악, 옳고 그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사랑과 미움, 고통과 쾌락, 두려움과 더 큰 두려움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힌 불안정한 인간처럼 작은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같은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힘은 타고난 지성, 기, 신성한 마음, 영, 양자, 관찰자, 우주 지성, 보이지 않는 힘, 우주 에너지, 상위 존재 등 다양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던 간에 우리는 이 에너지를 우리 내부 및 주변에 있는 무한한 힘이 원천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힘을 이용해서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의도를 지닌 의식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판단하거나 벌주거나 위협하거나 내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이 힘은 그저 사랑과 연민, 이해 속에서 주기만 하며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쪽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창조된 순간부터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이 힘의 연장인 것입니다. 이 힘은 오직 희망과 경외, 인내 속에서 기다릴 뿐이며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불행해야 행복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스로 조직해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장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힘이 공간과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차원 속에 펼쳐지는 상호 연결된 에너지망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시간 동안에 나온 모든 생각과 욕구, 꿈, 경험, 지혜, 진화, 그리고 지식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끝도 없고 형체도 없는 다차원적인 정보의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다양한 수준의 주파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처럼 각각의 주파수는 모두 정보를 전달하죠.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모든 생물체는 진동하고 숨쉬고 춤추고 빛을 내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의식적인 의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기쁨을 원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매일 우주에게 기쁜 일이 있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고통이 너무나 깊이 기억된 나머지 그 고통이 하나의 존재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울상을 지으며 불평을 해대고 자신의 기분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세를 한탄하죠. 기쁨을 원한다고 선언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희생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죠. 한순간은 어떤 생각을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그 생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앞서 불필요한 아픔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은 겸허하고 진실하게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감추어 왔으며 어떤 점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변화할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